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예요. 오늘은 저의 베타 단풍이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얼마 전 단풍이가 용궁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저의 첫 베타였던 단풍이. 예뻐해 주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기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단풍이 첫 만남부터 마지막까지의 영상을 담아보았어요. 단풍이는 19년도 7월 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데려왔어요. 정말 작디 작은 병에 들어있던 유일한 빨간 베타였던 게 생각나요. 처음 데려온 단풍이의 모습이에요. 약간 넓어진 공간에 적응하는 것처럼 주변을 살피고 있어요. 이때 단풍이는 정말 작고 머리 쪽에도 색이 빠진 게 그다지 상태가 좋지는 않았는데요. 정말 건강하긴 엄청 건강했답니다. 혹시 새우들과 합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새우왕에 옮겨줘 봤는데 보시다시피 빨간 새우들한테 엄청 반응하더라고요. 결국 단독항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큐브 어항을 세팅하는 동안에는 수반에서 지냈는데요. 이때 단풍이 정말 귀여웠던 것 같아요. 빨갛고 자그마했던 우리 단풍이. 드디어 단풍이의 새 집이 완성되었어요. 조금 더 넓어진 자기의 집이 마음에 들어 보여요. 바닥 속을 살피는 단풍이의 모습도 정말 귀엽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단풍이의 지느러미도 조금씩 커졌는데요. 19년 12월의 모습이에요. 이젠 정말 누가 봐도 예쁜 하프문 베타가 되었어요. 늘 건강했던 단풍이가 아팠었을 때도 있었는데요. 거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숨쉬기 힘들어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부화통으로 옮겨서 상태를 살펴보니 아가미 호흡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낮은 물높이를 유지하면서 소금욕 해주니 금방 컨디션이 회복되었고 거품집까지 만든 모습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어요. 한동안 낮은 물높이를 위해 수반에서 지냈는데요. 이때의 단풍이도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컨디션을 다 회복하고 단풍이만을 위해 꾸민 어항을 옮겨주었어요. 지금까지 쓰던 바로 그 어항이고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살아주길 바랐는데 저번 달부터 단풍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아무도 비껴갈 수 없다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찾아온 단풍이의 노화에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보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자그마한 화분을 샀고 단풍이를 기리며 묻어주었어요.